MBC 가든 스튜디오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모두가 즐거운 관람을 위해 유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 포토존을 제외한 곳에 삼각대와 사다리 반입 금지. 안전을 위한 조치이니 반드시 준수 바랍니다. 둘, 자리 맞기 금지. 가든 스튜디오 앞은 누구나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는 공용 공간입니다. 바닥에 종이 부착 시 임의로 제거합니다. 셋, 앞뒤 옆 사람 배려하기. 시야를 가리는 행동과 위험할 수 있는 물품 및 음식 반입은 자제해주세요. 안전하고 편안한 관람을 위해 에티켓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돌 유니버스를 누비는 떡밥 탐사대 아이돌라디오 시즌2. 지금 야근하면서 몰래 듣는 돌랑이, 스카에서 공부 중인 돌랑이, 대중교통을 타고 있는 돌랑이들은 특별히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이 음악을 듣는 순간 저절로 두둠칫 두둠칫 비트를 타게 될 테니까요. 파워 당당, 파워 멋짐을 장착하고 돌아왔습니다. 돌랑이들을 내적 둠칫하게 만드는 다크 여전사들, 시크릿 넘버 아이돌라디오 도킹 석세스. 네, 여러분들, 시크릿 넘버의 중독성 강한 신곡 둠칫하러 문을 열었습니다. 와, 무대 정말 멋있죠, 여러분들? 아, 좋습니다. 시크릿 넘버 여러분들 잠시 후에 다시 만나보겠습니다. 자, 매회 새로운 설렘을 선사하고 있는 아이돌 라디오 시즌2. 아이돌 라디오 우즈버스, 이 안에 돌랑이 있다.
잘생기고 서윗하고 재밌고 다 하는 로코 남주의 정석 GD 우주입니다. 돌랑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나랑 돌랑이들과 지독하게 얽히고 싶은 치명 격정 멜로 남주의 한디 B173 한결입니다. 네, 좋습니다. 아이돌 라디오 우즈버스 다섯 번째 짝꿍 지한디의 케미짜를 찍어볼 건데요. 자, 바로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앞에 보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좋아요. 저기 보고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자, 한디가 돌랑이들의 마음을 뺏겠다고 선전포고하셨는데 제가 이미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뺏을 건지 각오 한마디 어떻게 들어볼게요. 일단 저희 돌랑이들이 네네. 이제 저는 오늘 처음 뵀죠. 그렇죠. 오늘 그래서 저는 돌랑이들에게 이제 저의 에너지를 네. 오늘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에너지인가요? 그냥 뭐 승현 씨와의 케미나. 케미나. 네. 네네. 아니 뭐 제가 여기를 계속 지키고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아, 네. 아 그렇죠. 네. 그럴 수도 있죠. 좋습니다. 가고 아주 멋있는 가고 들어봤는데 자 그래서 한디의 우리 짝꿍 신고식을 그 가고에 맞게 한번 해볼 건데 제가 이번 주 월요일날 또 우리 이제 요한 씨가 그쵸, 그쵸. 하고 가셨어요. 아~ 제가 직접 적은 우리 돌라돌라 돌림판 네 돌라돌라 돌림판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돌림판에는 제가 직접 적은 다채로운 미션들이 적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디가 직접 돌라 돌라 돌림판을 외치고 찍어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네 이거 너무 이제 네. 그냥 승현 씨처럼 썼네요. 맞아요. 네. 저는 저대로 썼습니다. 아 되게 기대되네요 이게. 기대 네. 많이 되시죠? 우와 하나도 안 났으면 좋겠다. 네 한번 달려볼게요. 돌라 돌라 돌림판. 돌라 돌라 돌림판. 저아 이거 좀 아쉬운데요. 아 다시 돌릴게요 그러면. 네 돌라 돌라 돌림판. 아뭐이 정도는 더 좋은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주는 여기는 컨셉에 맞게 즉석 네. 이제 돌라네컷. 돌라네컷. 네 돌라네컷을 찍으러 한번 나갈 건데요. 네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로 가면 되나요? 자, 그 전에 일단 돌랑이 여러분들이 직접 골라주시면 돼요. 네 가지의 컨셉이 있는데요. 자, 요 농구 만화 요 컨셉이 있고요. 아, 자, 두 번째 스펀지밥. 자, 세 번째. 자, 그리고 네 번째. 와, 잠깐만. 아, 자 그러면 어떤 걸로 할까요? 3번? 자 그러면 1번부터 할게요. 1번 2번 3번 4번. 와 4번. 짱구네 짱구. 자 4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포즈인데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가위바위보 지신 분이 짱구를 하시죠. 오케이 오케이.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 이겼네. 졌네. 자 제가 짱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하면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다 보고 갈게요. 하나 둘 셋. 자 두 번째는 어떤 건가요? 아 그걸로 오케이 알겠습니다. 두 번째 할게요. 하나 둘 셋. 자 세 번째 할게요. 하나 둘 셋. 자 네 번째 할게요.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이렇게 네 컷. 아유 감사합니다. 아 사실 저는 제가 원하던 벌칙이 아니죠? 벌칙이 아닌데 왜 벌칙을 했을까? 왜 벌칙이죠? 벌칙이 아니에요. 아, 신고식? 네 신고식이 네. 짝꿍 미션이 있었는데 바로 이제 엉덩이로 이름 쓰기. 아 그거를 원하셨군요. 네, 왜냐면 예전에 저에게 엉덩이 이름 쓰는 맞아요, 미션을 맞아요. 주신 적이 있으세요. 맞아요 맞아요 기억납니다. 제가 복수심에 불타서 네. 써봤는데 아니고 아니면 다시 한번 돌려서 나오면은 제가 할게요. 제가 돌려서 나오면? 네. 정말이신가요? 정말입니다. 이미 안 나올 걸 알기 때문에. 이러면 꼭 나오더라고요. 엉덩이로 이름 쓰기가. 안 나와. 아 잠깐만 제가 손으로 만져버렸어요. 아 진짜 잘못했다.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오케이.
성원 씨 사옵니다. 에이. 자, 엉덩이로 일어쓰기. 야, 어떻게 이게 정말 여러분들 너무 신기하잖아요, 돌랑이 여러분들. 어떻게 딱 이렇게 자 무대로 마이크 들고 나가주시면 됩니다. 진짜 괘씸하네. 어떻게 이렇게 괘씸하네. 나왔지? 정말 너무 신기해. 근데 원래 제가 성까지 붙여서 이한결. 알겠습니다. 네. 자. 예? 자, 가보겠습니다. 크게, 크게, 아 좋아요, 좋았습니다. 괘씸하네요. 아주 좋았습니다. 제가 원하던 미션을 해주신 우리 한디 너무 감사드리면서, 네. 자 좋습니다. 그럼 우리 돌랑이들의 메시지 한번 읽어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승현 네플님께서 올만에 직장 동료 조 씨와 직장 동료 이 씨 두 사람의 비즈니스적 만남 좋다 좋아. 네, 비즈니스. 네, 비즈니스죠. 네, 좋습니다. 네. 비즈니스입니다. 자, 승현이 항상 한결 같네 같은 한결 같네님. 오늘 승현이 한결이 투닥거리는 거 보러 왔습니다. 네, 아... 많이 투닥거릴 예정이니까요. 네, 많이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네네. 네, 디즈니님께서 짝꿍 미션 완전 즉이꾼. 아, 아니요, 저는 정말 저는 완전 선량한 시민입니다. 아... 네. 그래서 마피아가 아니었어요? 아니요. 아, 아쉽게도. 조승현은 마피아가 아니었습니다. 네, 자. 행복한 원희님께서 GD 한디 오늘 둘이 색깔을 나눠 가졌나요? 네, 제가 다 뺏어 갔어요. 네, 제가 다 뺏어 가지고. 어쩐지 저는 색깔이 없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아, 돌아온 미드나잇 보이스님께서 둘이 너무 오랜만 보라트 한번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주 없이 살 수 없어 님께서 지디한디 둘이 함께라니 저 너무 떨려요. 저도 너무 떨립니다. 떨려요? 사실은 떨린다기보단 투닥투닥거릴 생각에 두근두근합니다. 저도 두근두근합니다. 네네, 좋습니다. 네. 자, 그럼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돌 라디오 시즌2는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저녁 8시 NC 유니버스 어플 생중계로 만나보실 수 있고요. 토요일 일요일 새벽 2시는 MBC 라디오, 토요일 일요일 밤 12시는 MBC FM4U 아이돌 라디오가 주파수를 타고 돌랑이들을 찾아갑니다. 지디와 한디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올게요. 둠칫 두둠칫하 한번 들으면 외적 댄스 멈출 수 없게 하는 마법에 걸려버렸습니다. 한디 우리 어떡하죠? 아, 그러게요. 둠칫다의 마법에서 깨기 위해서는 아주 특별한 비밀번호가 필요합니다. 시크릿 넘버 여러분, 제 한디를 구해주세요. 알고 보니 저희보다 강렬하게 둠칫다의 마법에 걸린 시크릿 넘버, 한 분씩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상큼한 메인보컬에서 시크한 메인보컬로 돌아온 민지입니다. 오, 반갑습니다. 자, 요정 잘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자리로 앉아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크릿 넘버의 메인 댄서 디타입니다. 오, 반갑습니다. 요정 잘, 하나, 둘, 셋. 네, 좋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크릿 넘버의 파워풀한 막내 주우입니다. 오, 반갑습니다. 요정 잘, 하나, 둘, 셋. 좋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담입니다.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우정철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 좋습니다. 상큼해요. 안녕하세요, 핑크 공주 진이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정차에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레아예요. 반갑습니다. 요정짤 하나, 둘, 셋.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자리로 다들 들어와 주시고요. 자, 이렇게 아이돌 라디오를 찾아와 주신 우리 시크릿 넘버 여러분들, 돌랑이들에게 단체 인사 부탁드려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What's your number? 안녕하세요, 시크릿 넘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이돌 라디오 우주버스답게 오늘도 GD의 인맥이 있습니다. GD와 디타 씨가 네. 예전에 프로그램 MC로 만난 적이 있는데 맞습니다. 디타 씨, 그때 GD의 첫 인상이 어땠나요? 근데 사실은요, 네네. 첫 인상 네. 말하자면은 제가 처음 뵀을 때는 어떤 노래 프로그램이었어요. 오. 네, 그때도 첫 인상이 그냥 아주 노래 잘하는 선배님이다. 아, 이거였습니다. 오. 아, 복면가와. Yes. 아. 네,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또 행복한 원희님께서 그때 그 제가 나중에 부르는 거 저 약간 뻘쭘한데 부르는 거 듣고 우셨다고. 맞아. 네. 아, 맞아요. 네. 진짜요? Oh my god, 아, crying guitar. 그렇구나. 감사합니다. 너무 감명 깊게 들으셔가지고. 네, 아주.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세상에 단 하나 어느 누구와도 나를 비교할 수 없다는 신곡의 가사처럼 독보적인 매력과 실력을 가진 시크릿 넘버의 신곡 둠치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크릿 넘버는 하나야 둘이 될 수 없어. 글로벌 K-POP 팬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시크릿 넘버답게 둠치타 발매 첫날 국내 음원 차트 실시간 1위는 물론이고요. 글로벌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인도네시아 1위를 비롯한 7개 지역 톱 앨범 차트 상위권에 진입했다고 합니다. 아, 축하 박수 한번 치고 갈까요? 돌랑이들도 함께 박수! 저희가 선배님들한테 CD 드려도 네. 될까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 예.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오, CD가 무슨 약간 그 잡지 같아요. 네, 맞아요. 잡지 이번 느낌? 컨셉이 잡지입니다. 오, 보이시나요? 네. 오, 되게 멋있네요. 감사합니다. 꼭 네. 가서 또 CD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신곡 둠치타가 어떤 곡인지 제가 즉석 미션을 드릴 건데요. 어허. 삼행시, 제가 방금 진희씨가 고개를 도리도리 하는 거를 봤기 때문에 자, 이제 둠치타 삼행시의 둠을 맡아주시면 됩니다. 둠! 잘해야 돼? Doomed, I'm doomed. 뭐? 뭐라고? Doomed, I'm doomed. Doomed, I'm doomed. 아, doomed, I'm doomed. 시작이 안 좋아. 그러니까 너무 안 좋아. 아, 네. 자, 과연 누가 살려주실지. 약간 여유 있어 보이시는 우리 민지 씨. 영어로 시작했어. Doomed, I'm doomed. 네. 치열하게 연습했습니다. 치열하게 연습했습니다. 자, 과연 어떤 멤버에게 마지막 타의 마무리를 할지. 지금 눈을 피하고 계신 분이 한 분 계셔요. 누군가요? 레아 씨인가요? 타오르는 열정으로 나왔으니까 예쁘게 봐주세요. 야, 좋습니다. 네. 자, 둠사이 둠 치열하게 연습했습니다. 타오르는 열정으로 나왔으니까 예쁘게 봐주세요. 둠치타 삼행시 너무너무 멋졌습니다. 네, 이번 신곡 둠치타에서 비번둥이들의 다크한 변신과 자기의 뿜뿜하는 가사가 인상적인 만큼 시크릿 넘버의 솔직한 자기의 TMI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자, 이거 질문을 듣고 이건 나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머리 위로 하트를 크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네. 자, 바로 첫 번째 자기의 TMI 질문입니다. 이것만은 내가 시크릿 넘버에서 1등이다 자랑하고 싶은 게 있다 하면 하트를 그리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오! 자, 디타 씨, 과연 어떤 것은 이것만 내가 1등이다? 뭔가 알 것 같아. 뭐지? 베이킹. 빵 만드세요. 마들렌, 쿠키, 뭐 등등 많이 만드세요. 스콘. 네. 아, 그럼 평소에 멤버들에게 많이 그렇게 베이킹을 만들어서 네, 이제 빵을. 해줘요. 아, 그렇구나. 촬영장에서 갖고 와주고. 맞아요. 요리를 잘하시네요. 요리랑 또 베이킹이랑 다른가요? 아주 달라요. 다르죠. 요리는 또 저한테는 또 다 같이 먹는 거라 네,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빵 전문이시구나. 네. 베이커리 베이커리. 그럼 하트를 그린 저희 디타 씨가 이제 자기가 1등인 점을 시크하고 거만하게 자랑해 주시면 됩니다. 자랑해 주세요. 네. 자랑이요? 네. 저는 디타고요. 저 베이킹 잘하고요. 그리고 저는 메인
댄서이기 때문에 춤도 잘하고요. 베이킹 만들 수 있는 빵 종류. 쿠키, 스콘, 그리고 마들렌, 브라우니, 애플 크럼블, 레오니's favorite. 그리고 너무 많아. 바나나 브레드. 그리고 너무 많아요. 앞으로도 계속 배우고 또 더 잘하는 베이커리? 아니네. 디타스 베이커리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너무 거만한데요. 그러면 이번에 반대로 겸손 모드를 켜고 이건 내가 6등인 것 같다 싶은 것도 있나요? 저는 눈물 컨트롤. 눈물이 많으시구나. 네. 이거 6등. 인정합니다. 맞습니다. 6등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같이 들어버려요. 자, 그럼 이 분야에서 눈물 컨트롤 능력 1등은 누군가요? 아, 너무 안 돼. 아, 레아 씨. 눈물이 없어요. 자, 그렇다면 다 같이 슬픈 영화를 봤을 때 제일 먼저 눈물이 뚝뚝 흘러는 멤버가 이제 민지 씨랑 디타 씨. 그렇겠죠. 끝까지. 재밌네. 하시는 분은 이제 레아 씨. 네. 아, 그렇군요. 눈물 컨트롤 능력. 근데 뭐 사실 이거는 6등이어도 괜찮습니다. 뭐 눈물 그쵸? 뭐 많아도.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감성이 풍부한 거니까 뭐. 그렇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바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새로운 스타일링으로 좀 다크하게 변신한 내 모습을 보고 숨 참고 사랑에 빠져버렸다. 이거 좀 대답하기가 좀 힘드네요. 아, 자,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한 이번 김치타. 좀 더 이렇게 멋있게 그냥 딱 한 번에 그냥 가는 겁니다. 이렇게 나 너무 멋있어 하는 그런 느낌. 하나, 둘, 셋! 주 씨랑 수담 씨. 자, 수담 씨가 재빨리 드셨는데, 어떻게 재빨리 드셨는데 어떤? 이 질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컨셉이 변한 게 되게 마음에 드시는? 네, 제가 사실 데뷔하고 처음으로 스모키 메이크업에 도전을 했어요. 네네. 근데 저는 한 번도 그런 걸 생각을 못 했었는데 그렇게 딱 한 제 모습을 보니까 멋있더라고요. 멋있지. 자, 주 씨도. 아, 네. 저도 이제 저번 앨범 때는 조금 이제 레트로하고 퉁퉁 튀는 느낌으로 이제 활동을 했었다가 이번에 둠치타라는 이제 강렬한 곡으로 컴백을 했는데 이제 뮤직비디오 이제 촬영 당시에 이제 모니터링 이제 영상을 보면서 나 괜찮다. 이게 나다. 나구나. 이게 나다. 이게 나다. 이게 나구나라고 깨달았습니다. 아, 어디 있었냐? 이제 찾았네. 이런 느낌인 거잖아요. 그랬구나. 그러면 하트를 그린 분들에게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만약 시크릿 넘버의 포카 중 단 한 장만 가질 수 있다면 내 포카를 가질 거다. 하나, 둘, 셋. 오. 그거 아닌가 봐요. 네. 저 갖고 싶은 포카 있어요. 누구신가요? 저 지니 언니요. 자, 그러면 지니 씨의 포카 중에 어떤 포카를 가지고 싶으세요? 어떤 포즈를 하고 있는? 기억납니까? 그 포스터 언니 그 젖은 머리 한 거. 젖은 머. 약간 또 멤버들마다 이제 포카를 보면 그 성향이 또 이제 맞아. 포즈도 드러나거든요. 맞아.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멤버들이 자기애와 빠진 순간을 목격하신 분이 있다면 제보를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거수하신 분들 말고 이제 다른 분들 중에서. 솔직히 봤는데 이거 들어야 되는데 안 들었다. 거울 보고 있는데 좀 멋있는데? 이거 하는 거 봤는데 지금 안 들었다 하시는 분 있으면 지목해 주셔도 됩니다. 딱 손을 든 사람이 제일 셀카도 많이 찍고 셀카도 많이 찍고 이제 거울로 확인도 많이 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맞습니다. 그런 거 같네요. 네. 좋아요. 좋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질문입니다. 둠치타의 킬링 파트 바로 내 파트다. 내가 찢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하나, 둘, 셋! 하! 역시 메인 보컬 민지씨. 네. 그럼 바로 내 파트 자랑 타임 가져볼까요? 아, 네. 저는 근데 보컬도 보컬이지만 제 브릿지 파트에서 이제 제가 날아요. 그거가 찢었다. 아, 찢었다. 찢었다. 나는 파트가 찢었다. 찢었다. 네. 그러면 그 둠치타 킬링 파트로 아이돌 라디오를 좀 찢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번 찢어보겠습니다. 네네. Ready burn, 더 뜨거워진 열기 나를 삼켜
입니다. 와. 이제 들어야 되는데.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또 킬링 파트는 또 안무에도 있으니까요. 안무 영상도 많이 봐주시고. 네. 뮤직비디오도 많이 봐주시고.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그렇게 멋있는 둠치타를 저희가 한번 배워볼 차례인데요. 포인트 안무에 이름이 있다고 합니다. 이름이 무언가요? 이름이 슬레이트 댄스라고. 슬레이트 네. 댄스. 슬레이트는 여기도 있어요. 슬레이트 댄스가 뭐 이거. 맞아요. 정확히 그 느낌입니다. 네네. 오, 정확히. 정확히. 네. 그 둠치타 포인트 안무의 표정은 어떻게 과몰입을 해야 느낌이 살까요? 자기애가 충만하게. 그렇죠. 아, 자신감 넘치게. 자기애를 한다 그런 느낌으로. 그렇죠. 슬레이트를 쳐주시면 그렇죠. 됩니다. 이 구역에 이 구역을 내가 접수하러 왔다. 아~ 이런 그런 느낌으로. 네네. 야, 승현아 너 안경 진짜 잘 어울린다. 아, 감사합니다. 이런 느낌으로. 네. 그런 느낌인가요? 너는 오늘 진짜 너무 잘생겼다. 그렇죠, 그렇죠. 확실하죠? 확실해요. 네, 좋아요. 이런 자신감 넘치는 느낌과 함께 디타쌤과 주쌤에게 둠치타의 포인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헤드셋 마이크를 착용하고 무대로 나가볼게요. 디타쥬. 자, 이제 마이크를 차고 계시면서 우리 또 앉아계신 분들 중에서 저희 중에 또 누가 더 자기를 뿜뿜하면서 출 것 같습니까? 무대 위에서는 모두가 약간 내가 짱이다 라는 느낌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아, 저희 네, 저희 둘 중에서. 아, 엘치브? 아, 우리 말고? 네, 저희. 아, 죄송해요. 네, 괜찮아요. 말고? 네. 근데 오늘 뭔가 드레스 코드는 네네. 살짝 선배님께서 네네. 저 둠치타와 잘 어울리시지 않나. 아, 그렇습니까? 아. 기대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자기의 뿜뿜 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자기애가 너무 넘쳐가지고 자기애가 오랜거리부터 달라졌습니다. 거만하게 부탁드려요. 아, 거만하게 하겠습니다. 어깨가 한도 올라오셨어요. 자, 그러면 어떤 포인트 안무인지 일단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좋습니다. 자, 한번 배워보는 시간, 배워보는 시간. 네,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만하게. 네, 거만하게. 자, 우선 이제 이쪽 팔을 쫙 펴주시고 총을 장전하듯이 둠칫타 슬레이트 치듯이 둠칫타 두 번 쳐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구역을 접수하러 왔다는 느낌으로 땅 하고 두 번 웨이브를 타주시고 점프해서 두 번 장전 두 번 장전 그리고 총 위로 총 위로 위로 그리고 웨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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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첫 번째 거 다시 둠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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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시면 됩니다. 아, 이렇게 가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조금 빠르게 가볼게요. 5, 6, 7, 8 둠치타 둠치타 아래로 딴딴 따라라라라 에딴 따란딴 둠치타 둠치타. 아, 좋습니다. 자, 바로 그럼 음악에 렛츠고! 자신 있어요? 아, 뭐 거의 뭐 와우! 너 자신 있냐? 와우! 자신 있구나? 자신 있어? 너 괜찮네 좀 오늘? 나 오늘 괜찮아. 아, 너도 괜찮아? 나도 괜찮아. 나 음악 주세요. 우리 볼까? 아니면 어떡해? 같이! 했잖아! 나 멋졌어. 야, 너 좀 멋졌어. 나 좀 멋졌어. 나이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둠치타 안무 배워봤는데 춤이 굉장히 포인트 안무가 있네요. 네. 쉽게 또 같이 챌린지도 하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안무인데.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번 싱글 앨범 수록곡 올라가 또 있는데 둠치타에 이어서 지니 씨와 민지 씨가 작사와 작곡에도 참여하셨다고. 네, 맞습니다. 어떤 곡인지 소개 부탁드려요. 네, 올라는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제 마음을 알아주지 못해서 조금 그런 것들을 서운해하는 그런 마음이 담긴 가사가 담긴 곡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멤버들은 두 분이 작사 작곡을 한 걸 처음 들었을 때 소감이 어땠나요? 사실 다 만들어지고 나서 들어가지고 몰랐었어요. 거기에 했는지. 저는 사실 그 현장에 같이 있었었는데요. 녹음하는데 굉장히 밖에서 진짜 몇 분을 몇십 분을 너무 고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좀 도와줄 거 없을까 했는데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 이거 해야겠다 하는데 들어보니까 결과가 너무 좋아서 맞아. 녹음실에서 진짜 차례가 끝났는데도 제가 끝까지 듣고 그때 한번 갔었어요. 네. 그래서 너무 멋있었습니다. 아, 그럼 진희 씨와 민지 씨가 원하는 감성을 제대로 살려준 올라 최애 파트의 주인공은 누구인가요? 최애 파트 저는 개인적으로 레아 언니의 어디? 아무 말하지 마, Don't walk away 하고 웨이를 이렇게 올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되게 기억에 남으실 것 같아요. 처음 그러시는 부분 포인트 되는 부분이군요. 네. 자 그러면은 그 부분을 또 라이브 한 소절 아무 말하지 마, Don't walk away 좋습니다. 시크릿 넘버의 매부 매랩지 지니 씨와 민지 씨가 돌랑이들을 위해서 아주 분위기 있는 라이브를 준비해주셨다고 하는데 또 어떤 곡인지 소개 부탁드려요. 네, R&B 장르의 랩이 조금 가미된 그런 힙한 노래인데요. 저희가 메인 보컬, 메인 래퍼잖아요. 그 포지션 오늘 확실히 딱 보여드리고 갈 수 있는 노래인 것 같습니다. 자, 두 분은 무대로 이동해 주셔서 준비해 주시고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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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대를 준비하는 동안 멤버들의 앞담화 타임 가져보겠습니다. 네, 두 분의 칭찬을 대놓고 해주시면 돼요. 아, 둘은 솔직히 밖에서의 케미도 제일 좋아요. 맞아요. 잘 놀고 맞아요. 너무 시끄럽고 시끄럽네. 아, 진짜. 아, 미안. 아, 그만큼 활발하고 사이가 좋다라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활발하고 좋은 두 분의 또 반전 있는 분위기 있는 노래라고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진희 씨와 민지 씨 멤버들의 칭찬 어떠신가요? 힘 나나요? 정말 힘이 나네요. 힘이 나는 거 맞아 진짜. 힘 풀리신 것 같은데? 민준이 잘한다. 못하는 게 뭐냐? 민준이 최고. 자, 음색과 감성과 파워를 다 가진 시크릿 넘버의 매보 매랩즈 진희 씨와 민지 씨가 부르는 Only Wanna Give It To You 함께 들어요. 'Cause the rumors that you heard about is true. I said I only wanna give it to you.
너무 잘하십니다. 야, 또 돌랑이 분들께 메시지가 왔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바나나 동그리님 노래 진짜 좋다. 승연아 네. 양배추 먹어님 두 분 노래 너무 잘해요. 라이브 찢었다. 야, 찢었다. 찢었어요. 야, 시크릿 동동님 울 매봄의 랩치 어디 내놔도 자랑스럽다. 아, 자랑스럽다. 예. 비밀면님 보석 달고 힙하게 노래하는 우리 비번들을 아~ 게 폭발했다. 야. 지금 그 달고 있는 보석보다 빛이 나는 라이브 무대. 아, 야, 너무 멋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크릿 넘버 천사님, 자기의 뿜뿜할 수밖에 없는 갑벽한 실력 샤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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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입구만 입고 출근 없는 입덕 전문 방송 MBC 아이돌로 시즌 2 시크릿 넘버와 함께한 두둠칫 둠칫타 흥폭발 케미 폭발하는 본격 하이텐션 방송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흥과 케미하면 저희 둘도 빠질 수 없죠. 그렇죠. 네, 지금부터 시크릿 넘버와 지안디의 대결이 펼쳐집니다. 시크릿 넘버 지안디를 이겨라. 렛츠고. 자, 마더니 레아씨의 취미가 또 사진 찍기라고 하는데요. 오. 평소 멤버들의 사진을 자주 찍어주시나요? 네, 앨범에도 오, 제가 찍은 사진 있어요? 네, 들어갔어요 이번에. 오, 사진을 되게 평소에 좋아하시나 봐요. 저는 폴라로이드, 아 폴라로이드, 필카. 필카 전문입니다. 필카 전문. 네. 그럼 레아씨가 사진 찍을 때 가장 포즈를 잘 취해지는 멤버가 있나요? 약간 저는 포즈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네. 그 사람이 어느 각도가 예쁜지 아. 어떤 게 자연스러운지를 파악해서 아, 찍는 아. 편이에요. 레아 또 감성을 또 필카는 찾아야 네. 되니까. 그렇죠. 좋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대결은 지디와 레아 씨가 사진 작가, 네 그리고 저와 디타 씨가 모델이 되어 무대로 나가 사진 대결을 펼칠 건데요. 네, 네 사진 작가 지디와 레아 씨는 미션 포즈를 보고 모델에게 말로 설명해주고요. 60초 안에 모든 미션 포즈를 성공적으로 촬영한 팀이 승리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 그러면 알겠습니다. 멤버분들은 또 이제 헤드셋 마이크를 착용해주시고 같이 무대로. 가보겠습니다. So let's go. 자, 평소에 사진, 저도 사실 사진 찍는 걸 좋아하는데. 그렇죠, 그렇죠. 네, 필카나 뭐 디지털이나 이런 거 준비하고 계신가요? 자, 좋습니다. 밖에 계신 돌랑이 여러분 잘 듣고 계시죠? 좋습니다. 이야, 역시 우리 돌랑이가 최고야. 우리 이렇게 효공도 잘해주시고, 네. 자, 그렇게 해서 과연 어떤 미션이 있는지 한번 봐야 되는데 자, 이번 미션은 사진과 관련된 미션입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두 분? 네네. 좋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시크릿 넘버부터 대결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네. 화이팅! 자, 화이팅! 자, 다시 한번 화이팅! 화이팅! 좋습니다! 자, 우리 한결 씨가 네. 먼저 사진기 어디 갔죠? 사진기가 아까 제 자리에 갖다 주신 사진기 폴라로이드인가요? 오 맞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You 이게 우리 거 아니지? 잠시만요. 자 이거 열 내가 할게. 자 여기 초록불이 들어오면 네네 찍으시면 됩니다. 막히고 있네. 준비가 되셨나요? 네. 근데 필카 전문이라고 됐다. 하셔가지고 아 나 네. 무서워 갑자기. 네. 근데 또 여기도 필름이 들어있습니다. 맞아 그쵸, 맞아요 그쵸? 네. 이것도 많이 찍긴 한데 자 그럼 60초 제한 시간이 있고요. 네네.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차 아 차? 아차 아차 아차? 어 아차 포즈 뭐래서 아차? 아 어떡하지 할 때 반대로 손 반대 어 그렇지! 아니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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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하나 둘 셋 오 자 두 번째 사진입니다. 이거 그거 있잖아 그거 이거 그거 있잖아 그거 뭘 그거 입구 출구 그거 뭐지 그거 뭐라고 이거 그거 있잖아 그거 있잖아 그 아 그거 뭐라고 패스도 돼요 패스 돼요 뭐라고 그거 있잖아 그 뭐. 영화관에서 이거 나갈 때 위에 있는 거 초록색 패스 됩니다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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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다리를 한쪽 올려줘 근데 옆으로 열어 옆으로 반대로. 어, 그렇지. 그러고 손을 올려줘. 반대 손. 손 내 이제 이마에. 그렇지. 하나, 둘. 그 열정적인 작가님이시네요. 네. 네. 자, 지금 맞아? 내 손에 들어간 것 같은데 지금? 아, 언니. 아, 아쉽게도. 자, 사진 두 장을 찍었는데, 아 네. 과연. 이름 뭐라고 해요 이거? 이거는 이제 신본성 선생님. 네, 선배님의 네. 이제 그 짤인데 네. 그 이걸 뭐래. 이거 상상도 못한 존 상상도 못한 모르죠 뭔지 아니 알아요 근데
상상도 못 한. 자, 일단 사진은 이따가 보는 걸로 하고 아, 사진 일단 마지막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이제 저희 사진을 아니 너무 어렵다. 왜 네, 이렇게 어려워? 알겠습니다. 네. 저는 또 이제 자신 있어요. 또 저희 케미 좋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거 제가 골라도 되는 거죠? 척하면 아, 근데 다섯 장밖에 없어서 딱 다섯 장일 거예요. 처음부터. 아,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자, 하나를 들으면 열을 알아요, 저. 아, 열 알잖아요. 그죠, 아, 그죠. 그렇죠. 자, 어떤 말인지 뭐 대충 보여드릴까요? 제가 원하는 거 그때 그거. 아, 보여주세요. 그렇지. 알겠어. 저번에 아, 그때 말고 저번에 그거. 그거 말고 아닌 것 같은데. 그거 아니야. 다른 거. 아, 그거. 그거. 그래. 아, 그거. 네, 자, 바로 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그 빵 제빵왕 김탁구 정광렬 선배님 빵 먹는 사진 양쪽 손을 입안에 대 그리고 울어 좋았어. 자, 좋습니다. 다음. 자, 일단 오른손으로 엄지척 그 다음에 몸을 위쪽을 봐 그 다음에 태권도 앞구비 자세 그렇지. 그 다음에 나를 봐 입을 크게 벌리면서 웃어 그렇게. 좋았어. 아, 자, 다음. 자, 다시 같은 쪽 봐. 왼발 들어 양손 뻗어 앞으로 고개 살짝 숙으려 더 숙으려. 좋았어. 가만히 있어. 아이, 발 펴 앞으로 길게 펴. 그렇지, 잘했어. 자, 다음 사진 갈게요. 자, 하트에 가운데 명치 쪽으로 점프를 뛸 건데. 에이, 수고하셨습니다. 와, 너무 잘하신다. 뭐 요 정도? 요 정도 됩니다. 자, 요 사진은 다음 게임이 또 준비가 되어 있어서 잠시 후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께 이게 건가요? 아, 그렇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대결 상대를 한번 네, 지목을 해볼까요? 네, 그 진희 씨가 학창시절 농구부 선수 출신이었다고. 어허. 근데 어떤 포지션이었죠? 포인트 가드요. 아, 아, 포인트 가드. 저도 포인트 가드요. 저 슈팅 가드였는데. 아, 안 맞네요. 네. 그건 좀. 왜 안 맞죠? 제가 옆에 있어야 될 텐데요. 아, 맞아요. 본인이 이렇게 휘저으신 다음에 저 주셔야 될 텐데요. 네. 그렇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농구의 진심인 한결 씨와 진희 씨가 꼬린 대결을 한번 펼쳐 볼 건데요. 혹시 진희 씨 함께 하고 싶은 멤버? 한 명. 민지요. 아, 단짝. 좋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민지 씨가 이제 꼴대가 되셨어요. 아, 꼴대요. 네. 꼴대 당첨. 네, 좋습니다. 꼴대 한번 네, 두 분은 헤드셋 마이크를 착용해 주시고요.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지한 뒤에 꼴대는 자동적으로 제가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같은 개수의 공을 던져서 더 많이 골인 시키면 승리하게 되고요. 이번엔 저희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디 준비되셨나요? 아, 저 이미 준비됐죠. 아, 준비 왔어요. 뭐 어떻게 시작해 볼까요? 네, 한번 바로 가보겠습니다. 네. 자, 준비되는 꼴대가 있는데. 잘 끝이야, 네. 이렇게. 내가 잘 받아. 그렇지. 둘다. 저희는 흰색 공으로 하겠습니다. 흰색 공 네. 좋습니다. 자, 준비됐나요? 하이! 아, 혹시 너무 높은가요? 어, 아니요, 낮아요. 좀 낮춰드릴까요? 이렇게? 아니요. 자존심 상해요. 자존심, 아예. 네. 아, 알겠습니다. 네. 자, 가겠습니다. 준비 시작! 어머. 아, 방금 거 일부러 그랬어. 네. 어, 그렇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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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오! 아! 오, 속속들이 들어가고 있어요. 오, 감을 잡았어요. 오! 와우. 오, 놀라운 집중력. 놀라운 집중력. 우와. 오, 많이 넣었어. 많이 넣었어. 많이 넣었어. 어, 이거 주워서 해도 되는 건가? 아이, 자,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거 몇 개 들어가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네. 하나. 둘. 어. 셋. 아, 여기 하나 셋. 아,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예? 자, 여덟. 눈치가 빠르시네요. 네. 여덟 개. 팁이 있나요, 선배님? 볼 하는 사람이
잘해야 되네. 밑에 있는 사람이 잘해야 돼요. 맞아요, 맞아요. 아니 근데 네. 이게 그 농구 그거 게임하는 거 아니야? 사실 이거 농구가 아니라 권투 아, 대결이에요. 거의 뭐 왔다리 갔다리. 권투 대결이었어요. 네. 자 그럼 준비 되시면 이제 스타트 외쳐주시면 됩니다. 네. 잘해. 준비 시작. 어, 하나. 아 이거 왜 이렇게 어려워? 셋! 오! 천천히 천천히! 아! 아! 잠깐만! 나 오케이! 아 움직이지 마! 너에게 가고 있어! 오! 오! 아니야! 오! 움직여야 돼! 오! 오! 다 밀었다! 다 밀었다! 움직이지 마! 다 밀었다! 집중해! 알았어. 마인드 컨트롤. 아, 컷. 아, 끝났습니다. 자, 끝났습니다. 자, 끝났습니다. 과연 몇 개일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크릿 넘버의 꼬린 개수는 하나, 둘, 셋. 아니에요. 아니요, 셋.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오. 자! 어림도 아~ 없습니다. 무조건 이기죠. 이렇게 해서 저희는 8개! 시크릿 넘버 팀은 7개! 자, 좋습니다. 자리로 들어와 주시고요. 자, 그렇지만 저에게 아직 결과가 네. 확인해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쵸. 제가 진 거 아니에요? 아니죠. 이제 아니, 사진이 아니, 이제 사진 어느 정도 정확하게 나왔네요. 아, 네. 아까 포인트 들어왔었는데. 자, 이거는 돌아가서 네, 한번 그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서 아 이게 굉장히 어렵네요. 네, 그렇죠. 자 이제 사진이 자 이게 얼마나 잘 찍었는지가 중요해요. 오케이 오케이. 네. 오, 그래야 인정이 되거든요. 언니 믿는다. 아니 나 안 될 것 같아. 대충 찍었어. 왜? 손이 들어갔었어. 멤버들 예리하게 예리하게 맞췄다. 손이 들어갔었어. 자 그러면 일단 저희 네. 사진 먼저. 이거 누가 정해요, 근데? 아 아마 돌랑이 여러분들이 저 아니 저희끼리 정해주시죠. 저희 거는 네. 시크릿 넘버 분들이 판단해주시고 아~ 시크릿 넘버 분들 저희가 판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정당당하게 정정당당. 자 일단 하고 계셔주세요. 하나 더 가져올게요. 네. 네. 자 일단은 저희 첫 번째 사진 이거였어요. 아 비교하는 거예요 지금? 네, 네 저희 사진과 아, 비교해서 자, 첫 번째 사진 이거였는데 이렇게 나와요. 인정인가요? 아니 인정이긴 해요. 인정이긴 하죠. 네. 아니요 over exposure 했었어요. 하는데 너무 아 너무 날아갔다. 판이... 너무 밝았어요. 밝았다. 너무 날아갔어요. 너무 날아갔다. 안 보여요. 아. 자 오케이 두 번째 사진 일단. 제가 하얀색 옷을 입고 와서 그런지 날아갔네요. 색깔 좀 가져오시 그랬어요. 그니까요. 아. 그다음에 두 번째 사진. 두 번째 사진. 자 이거였습니다. 네. 네. 자, 근데 사진. 아, 와, 이거 인정. 이거 인정. 아, 이거 인정했습니다. 이거 똑같습니다. 자, 마지막. 마지막. 어, 마지막이에요? 아, 이거 이거 너무 똑같은데? 네, 그렇죠. 어, 잠깐만. 이거 승현 씨 아닌가요? 전데요. 전이다. 아. 자, 승현 씨 포즈였습니다. 자, 근데 진짜 똑같이 했어요. 와! 아, 척추가 조금 더 뒤로 가 있는데? 아, 척추가 네. 몇 번째요? 한 세 번. 척추가 다리랑 맞아야 되고. 아, 아 괜찮아. 네. 괜찮아. 괜찮아. 제가 다리가 길어서 한결이 척추 쪽에 제 허리가 있기 때문에. 아, 엉덩이가. 네. 아, 맞잖아요. 괜찮아요. 괜찮아. 엄마 보고 있지? 네. 자, 그러면 바로 우리 시크릿 넘버 팀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요. 아! 이거구나. 이렇게 했어. 나 이렇게 했어? 그렇지만 이렇게 나왔거든요. 어 이렇게 안 했어요? 소름 끼치게 다르네요. 아~ 아니 우리 팀이야 민지야. 솔직히 말해. 같은 팀. 자 그럼 민지 씨가 어떻게 이걸 했어야 되는지 보여주세요. 여기 카메라. 아. 그런 식으로 흔들어줬어야 돼요. 그렇죠. 약간 흔들렸어야 네. 되는데. 아 저희께는 어려웠어요, 솔직히. 어려웠나요? 네. 아, 이 정도는 쉬운데. 네. 알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사진 가보겠습니다. 아, 두 번째 사진이 손이 들어왔어요. 두 번째 사진이 이거였는데. 없어요. 이거 말로 멋지셨습니다. 설명이 멋지셨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네, 바로 다음 사진 먼저. 자, 이 사진입니다. 아~ 네. 이걸 찍었는데 아마 내 손이 자. 들어갔을 텐데. 자,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거는 인정. 이거는 인정이다.
아, 근데 이제, 네, 이제 다리의 방향과 아, 높이가. 각도가 각도와 네, 각도가 조금 더 무릎이 엣지 있어야 했는데 우리가 이기지 않았나 아~ 그런 생각이 아~ 그래도 저희 두 장 찍었으니까 이거 한 장 인정 인정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2-1로 됐습니다 자 이긴 팀에게는 돌라샵을 탈탈 털 수 있는 장바구니를 드리려고 했는데 졌어요 다 어머 다 졌어요 저희가 이겼으니까요 네. 저희가 이제 나눠주세요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따가 제가 해서 나눠드릴게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시크릿 넘버와 지안디의 흥케미 대결까지 펼쳐봤고요 시크릿 넘버 여러분이 지금 후끈 달아오른 분위기와 더위를 한 방에 날려줄 소쿨한 무대를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어떤 무대인가요? 네 저희 썸머 메들리를 준비했습니다 어허. 썸머 메들리 네 이제 더위 날려야 되니까요 네네 오호. 더위를 날릴 수 있는 무대 과연 어떤 무대인지 네. 무대로 이동해서 네네 자 무대 시작 전에 제가 스포일러를 조금 드리자면 첫 멜로디만 들어도 소름 이 돋는 여름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명곡 파티들이 펼쳐진다고 합니다 파티. 시크릿 넘버의 여름 저격 썸머송 댄스 메들리 지금 바로 시작해 볼게요 Let's go 지금 벌써 시원한 바람이 부는 것 같아요. 아, 너무, 너무 시원해요, 청량합니다. 너무 자 메시지 읽어볼게요. 몽몽이는 몽몽님께서 너무 청량하다. 아, 너무 좋습니다. 네.
2590님께서 시크릿 넘버가 내 에어컨이다. 에어컨이다. 그냥 에어컨도 아니고 시스템 무풍 에어컨이다. 아, 너무 야, 좋은 거잖아요. 근데. 너무 좋죠. 좋습니다. 아돌라 넘버님, 시크릿 넘버 덕분에 오늘 내적 댄스, 외적 댄스, 온갖 댄스를 다 추게 되네요. 자, 비번둥이 입덕 완료님께서 더 보여줘요. 시크릿 넘버의 다음 다음 뷰. 넘어가는 다음 뷰. 야. 서들리님께서 나의 작은 선물 정도라 하트, 오늘 여름은 시크릿 넘버다. 323님께서 뭐야 이 언니들 센 것도 잘하고 청량한 것도 잘하고 이 너무 사기캐 아닌가요? 8990님께서 즈한디와 시크릿 넘버 멤버들은 여름마다 꼭 듣는 썸머송이 있나요? 저는 뭐 워터멜론 슈가라는 노래 좋아합니다. 듣고 왔는데 워터멜론 슈가. 저는 뭐, 워터멜론 슈가. 저는 그 워터멜론 우주 씨라고. 예. 네. 네, 우주 씨. 네. 아, 우주 씨. 아, 나 그 친구 잘하잖아요. 엄청 파란 그 노래가 있어요. 아, 아 파란. 아, 아, 그런 노래가 있나요? 네, 파랗게. 저는 좋아요. 뭐, 나 그런가요? 어, 감사합니다. 아, 네네 네. 우주 씨라고 파랗게라는 노래가 있다고 합니다. 네. 네, 혹시 멤버들은 또 여름마다 듣는 노래가 있으신가요? 저는 위너 선배님의 Re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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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또 시스타 선배님 노래는 거의 다 듣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맞아. 여름하면 또 생각나는 선배님이죠. 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잠시 즐거운 간식 타임 가지고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아이돌 라디오 시즌 2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아이돌 자체 광고 시간입니다. 돌랑이 여러분, 둘, 셋! 윌마윈스! 안녕하세요, 픽시입니다! 이번 앨범 리본의 타이틀곡 빌라는 디스코 기반의 리듬과 글리치한 사운드의 조합이 특징인 곡으로 지난 세계관 속 요정으로서의 자신을 탈피하고 악을 처단하는 심판자로 재탄생한 픽시의 이야기를 담은 곡입니다. 그럼 이번 활동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빌런 잘 들어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With My Wings 픽시였습니다. 안녕!
MBC에서 아이돌을 맡고 있습니다. 아이돌 라디오 시즌2 비번 등의 시크릿 넘버에 마음을 잠금 해제시키는 패스워드 퀴즈가 시작됩니다. 시크릿 넘버 486! 따단. 네, 시크릿 넘버 멤버들이 특정 상황에서 나의 마음을 잠금 해제시킬 수 있는 패스워드를 적어주셨는데요. 가장 많은 정답을 맞힌 멤버에게는 아주 특별한 선물이 수여됩니다. 겁나는걸. 정답을 아시는 분은 하나 둘 셋 후에 이름을 외치고 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네. 자, 바로 첫 번째 수담 씨의 패스워드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네.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수담이가 화났을 때 들으면 무조건 화가 풀리는 말은 땡땡땡이다. 하시겠나요? 네. 자,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민지. 손을 들으시면 민지. 민지 씨 좀 빨랐던 것 같아요. 너 오늘 왜 이렇게 예뻐? 아니지. 땡. 아니지. 진이. 레아. 진이. 뭐 먹을래? 아~ 거의 근접합니다. 레아, 레아, 레아. 땡. 맛있는 레아. 땡. 아니야. 아, 땡. 땡. 아니 아니 아니. 땡. 밥 먹으러 가자. 아. 어? 민진이 맛있는 거 사줄게. 어. 정답. 아~ 아~ 이렇게 맛있는 거 사줄게입니다. 맛있는 거 사주면 바로 풀리나요? 네, 거의 그런 거. 맛있는 거 먹으면 잘 바로 풀리지. 어허. 저희 멤버 중에 이제 도현 씨라고 그분도 이제 맛있는 거 사준다는 거 그렇죠. 네. 그 친구는 또 맛있는 거 좋아하죠. 너무 좋아하죠. 네. 네, 좋습니다.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니가 멤버들과 함께 가고 싶은 곳은 땡땡이다. 수담. 디타. 수담. 바다. 땡. 레아. 디타. 레아 씨. 꽃 보러 가기. 땡. 땡. 디타. 디타 씨. 해외. 어? 지니 씨가 멤버들과 함께 가고 싶은 곳은 해외다. 지니 꽃 아니었어? 아니 갑자기 해외, 아니 멤버들이랑 같이 하는데 우리 활동해야지. 일해야지. 어디 가고 싶으신가요? 일본도 가고 싶고 인도네시아도 가고 싶고 미국도 가고 싶고 그냥 다 멤버들의 가고 싶어요. 나라와 이제 원래 지내시던 곳과 네. 이렇게 여러 가지 해외 또 가면 또 많은 문화도 배우고 재밌으니까 좋습니다. 또 다음 문제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디타가 멤버들의 가장 고마움을 느끼는 이거 한 사람이에요 아니면 이다 멤버들이에요? 아, 본인이 내신 거 아니에요? 네. 그죠? 네. 각자 멤버들이 자기 질문을 낸 거예요. 아 멤버 전원의 문제 다 있어요. 응? 네? 땡! 내가 땡! 내가 땡! 내가 땡! 내가 땡! 각자 질문이 다 있는 거야 언니. 아 그게 아니고 디타가 아, 멤버 디타 씨가 멤버들한테 아 전체냐고요? 네 전체냐고 전체. 네 전체예요 전체예요. 레아 이제 연습하기 전에 음료수를 산다고 이제 카톡 보냈을 때 땡! 아니야 아니야 어려워. 어려우면 제가 행동? 힌트를 드릴게요. 네. 아까 저희가 찍은 사진에 있어요 정답이. 맞죠 맞죠. 마음에 드는 사진 찍어줬을 때. 땡. 어? 땡. 민지 같이 울어줄 때. 땡. 저희가 뭐 레아. 네. 멈춰줘 좀. 구. 해줄 때. 잘한다 해줬을 때. 네. 땡. 땡. 저희가 아까 찍은 사진 첫 번째 사진이 뭐였죠? 뭐 아. 뭔가 먹고 있는 사진이었는데요. 민지. 먹고 있을까요? 수담. 빵. 민지 씨. 민지 씨. 같이 먹어줄 때? 뭘요? 같이 음식을 먹어줄 때. 네. 진이. 아 수담 수담. 아까 베이킹 만든 거 맛있게 먹어줄 때. 정답. 지금부터 베이킹 맛있게 잘 먹어줄 때이다. 야. 어렵게 왔습니다. 어렵다. 디타 씨, 나 진짜 베이킹을 정말 사랑하시나 봐요. 진짜 맞아, 너무 진짜 좋아. 좋아요. 네. 그러면은 그럼 또 뭐 디타 씨께서 만든 것 중에 맛있게 먹었던 게 있나요? 아, 저 있습니다. 네. 아 저는 일단 우선 레몬 마들렌을 그때 만들었는데 맛있죠. 마들렌 제가 스콘 그리고 쿠키입니다. 아 맞아요. 각자의 또 입맛 맞아, 취향을 또 아는 마들 여기도 마들렌. 마들렌 여기는 디저트 별로. 아. 그냥 사줘야 돼요 그냥. 사실 레드벨벳. 사실 저도 디저트를 잘 안 먹. 저희는 뭐 국밥 뭐 이런 거. 국밥 사줘야 돼요 여기는. 그리고 사실 디저트를 안 먹잖아요. 네, 거의. 맞아요. 자 그럼 바로 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 레아가 너무너무 배고플 아, 이거 어렵겠다. 땐 땡땡 하면 된다. 어려울 것 같아. 운동하면 된다. 땡. 땡. 진이 자면 된다. 땡. 아 그런 거 아니에요. 민지 바쁘면 된다.
아니요. 네.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요. 배고플 때 뭘 해서 배고프면 있는 거라는 게 아닙니다. 잊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려울 것 같아. 뭐지? 먹으면 된다? 먹으면 되는데 어떻게? 어떻게 먹어요? 민지 많이 먹으면 된다? 땡! 땡. 어, 왜?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것처럼 앞에 뭐가 붙어요. 이거 어려울 것 같아. 자, 땡땡 먹어주면 된다. 맞아. 진이? 자주? 아니. 아, 아니에요. 너무 어려울 것 같아, 진짜. 주! 물을 먹어주면 된다. 아, 아닙니다. 아니야. 자, 힌트. 레아 씨는 혼밥을 싫어합니다. 민지! 민지! 같이 먹어주면 된다. 정답! 같이 먹어주면 된다. 맞아. 어려워. 그럼 만약에 같이 먹으면 레아 씨가 쏘는 거예요? 아니, 제가 배고픔을 잘 못 느끼고 이제 많이 못 먹어서 같이 다양하게 시킬 수 있으니까 배고플 때는 같이 다 같이 먹을 수 있으면 좋다. 다양한 음식을 먹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야, 좋습니다. 또 바로 다음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민지가 들어도 또 듣고 싶은 칭찬은 땡땡땡이다. 기타. 노래 잘한다. 땡땡. 제가 뭐라 했죠? 그러면 민지 씨도 맞히세요. 레아. 네. 공감을 잘 해준다. 땡. 진이. 목소리가 좋다. 땡. 땡. 자, 이번 힌트는 자기 애와 관련이 레아, 있습니다. 예쁘다. 아닙니다.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 관련이 있다고. Like 자기 애. Self confidence. 네. Related. 주 자신감 넘쳐 보인다. 땡. 그러니까 자기 애. 이게 민지 씨 입장에서 네. 자기 애인 거예요. 상대방 때는 자기 애 아니에요? 자기 애예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나의 네. 자기 애인데 남이 네. 봤을 땐 자기 애의 느낌이 아니라 그 자기 애를 그러니까 자 어렵죠? 다시 정확히 설명드릴게요. 힌트를 하나 드리자면 네. 우주가 있어서 다행이다. 약간 이런 느낌. 그렇지. 너무 소중해. 너가 있어서 너무 위로가 돼. 아닙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자. 각자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애착인 인형이 있다고 쳐봅시다. 네. 그 친구가 없어지면 안 되겠죠? 다 좋다. 레아! 심장 같아 너는. 네! 진짜! 너 진짜 안 될 것 같아. 정답! 뭔가 맞는 것 같다. 민지 없으면 안 돼. 역시 민지. 맞아. 자, 맞네. 방금 제가 힌트를 준다고 정답을 말해버렸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그러면 멤버들끼리 달콤하게 릴레이로 민지 씨한테 민지 없으면 안 돼라고 민지 없으면 안 돼? 역시 민지라고 이렇게 한마디씩 잘하는 거 봐. 민타 씨부터 이렇게 돌아갈게요. 민지야, 너 없으면 안 돼. 역시 민지. 아, 고마워. 여기 이미 벌써 알러지. 민지 없으면 안 되지. 역시 민지. 고마워. 아우, 민지 언니 없이 어떻게 살아, 내가. 민지 언니 최고지. 역시 민지다. 땡! 일단 해줘. 민지야, 난 너 없으면 안 돼. 고마워. 민지 최고. 야, 좋습니다. 훈훈한 모습도 볼 수 있는데요. 자, 마지막 또 질문 남아있습니다. 마지막은요. 주가 언니들에게 언젠가 꼭 받고 싶은 선물은 땡땡땡이다. 레아, 사랑이다. 사랑 땡. 이거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진짜 물건이에요? 물건이에요. 물건이. 진짜? 네. 가격은 어느 정도예요? 가격은 이게 말이죠. 네. 이게 중고 이거면요. 중고면 더 비쌉니다. 근데 중고면 더 비싸다. 커가지고. 그죠? 리셀가가 있습니다. 네. 어떤 리미티드 원래 그냥 네. 가격은 네. 딱 신제품으로 나왔을 때 가격 19,000원에서 한 2만 원 되게 싼데? 24,000원 요 사이에 있어요. 네, 근데 2만 원 네, 19,000원 정도? 그 정도. 네. 중고에 내놓을 수 있는 물건인 거죠? 많이 내놔져 있죠. 뭐 진짜 어려울 거예요 아마.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힌트를 드리자면 네. 네모납니다. 네모네요? 네. 사이즈는 어느 정도예요? 민지 필름 카메라? 땡! 콜티사 폴라로이드? 땡! 아닌데? 19,000원. 사이즈는 혹시 어느 정도인가요? 사이즈 너무 다양해요. 너무나 네. 많은 사이즈들이 있어요. 근데 네모네 막 이렇게 네모 이렇게 책 같은 사이즈도 있고요. 이만한 것도 있고요. 이만한 것도 있고요. 정사각형도 네. 있죠. 거의 다 왔어요. 거의 앨범인데. 사인 앨범. 사인 앨범인데. 인데. 누구의라고. 자,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땡땡땡의 사인 앨범.
땡땡땡땡 앨범 사인을 What? 너무 어려워. 근데 융지야. 레아 몬스타엑스 선배님의 자 언니 자 알려드릴게 힌트 언니들의 땡땡땡땡 앨범 사인 맞다 우리지 언니들의 땡땡땡 앨범 사인 언니들의 편지가 써져 있는 사인 앨범 땡땡 땡땡땡땡 땡땡땡땡 네 글자 네 글자 언니도 맞춰야 집에 갈 수 있을 것 같아 언니들의 땡땡땡땡 이고요 자 그러면 네 글자가 두 글자로 가도 돼요 두 글자인데 언니들의 땡땡 앨범 사인 아니 아직 뭐 앞으로 이제 한 명씩 뭐 이렇게 기타 뭐 이렇게 솔로 정답 어? 솔로가 솔로. 언니들에게 언제나 갖고 싶은 선물은 언니들의 솔로, 솔로 앨범 사인이다 우와 우와 네. 꿈을 아주 아주 이발하다 크게 야 그럼 멤버들이 주 씨에게 써주고 싶은 PS 멘트는 만약에 솔로 앨범은 네. 냈다. 네. 그 생각도 못했어. 그렇죠. 생각도 못했어. 그렇죠. 갑자기 나온 거라서. 와, 와. 노력해 볼게. 노력해 볼게. 자, 뭐 PS 멘트는 또 나중에 또 네. 나오게 된다면 그때 또 차차 다음 정성스럽게. 너다 뭐 이런 거. 네. 맞아 맞아. 신함을 밝혀라. 아 좋다. 저는 만약에 제가 한결 씨에게 꼭 언젠가 받고 싶은 선물은 뭐 집이죠. 아. 아~ 가격은 좀 비슷해요. 저도 그 저는 아파트를 아, 전 주택인데. 아, 괜찮으시겠어요? 아, 저는 아파트 한 채요. 한 채. 빌딩. 전화 걸으면 전 저기 내가 졌네. 네, 증거지 아파트는 어떻게 이겨?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크릿 넘버 486. 아, 죄송합니다. 네. 시크릿 넘버 486 가장 많은 정답을 맞힌 멤버는 바로 누구지? 누구지? 주 씨와 디타 씨입니다. 오! 네. 두 분 서로 두 문제씩 맞추셔가지고 자 그러면 쿠폰을 드릴게요. 이 상품이 있어요. 바로 아돌라 소중한 쿠폰 땡땡은 땡땡과 뭐뭐 할 때 뭐뭐 해줘야 합니다. 이렇게 써 쓰셔서 직접 쓰실 수 있는 직접 쓰실 정말 진짜로 사용을 하실 수 있는 이거 누군지 상관없어요? 네 상관없어요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자 멤버들 받은, 중에? 네 받은 즉시 내용을 작성해 주셔야지 효력이 있으니까 오, 바로 즉시. 적어주시면 되고요 한 개도 못 자 좋습니다 과연 어떤 하나. 대단한 소중한 쿠폰 저희 아, 돌쿠 어떤 돌쿠를 작성해 주실지 아니야 이름 먼저 네. 그치 자 한 장 남았는데 한국어 수업 중이야 제가 제가 써볼까요? 뭐를요? 누구한테? 저한테? 그럼요 아, 나 오늘 여기서 다 당하고 가네? 그럼요 왜냐면 저는 뭐 매주 많이 많이 했으니까 아 그쵸 그쵸 한번 해보세요 네 근데 이거 일부러 한 게 남겨둔 거 맞죠? 한디는 우즈가 한디는 우즈가 여러분들 뭐 할까요? 한디가 우즈가 뭐 할 때 뭐 해주는 게 좋을까? 무서워 하지 마 한디는 우즈가 뭐 해야 될까? 지금 이 사악한 얼굴을 보고 있자니 되게 막 좀 자기 전에 무서운데 재워달라 그래야 되나? 아 당신 집까지 가서? 네 아이고야 네. 무서운 질문을 한디는 우지가 너무 막 깊게 생각하지 마세요 무서우니까 눈빛이 돌변합니다 눈빛이 돌변해요 자 일단 전 좀 차차 천천히 써보겠습니다. 네. 보고 써볼게요. 자 일단 그럼 일단 시크릿 넘버 분들 다 작성하셨으면은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볼까요? 네. 네. 저도 할까요? 네. 저는 주는 디타가 춤 영상 찍고 싶을 때 같이 찍어줘야 된다. 오. 오케이 오케이. 저는 디타는 서로네. 주가 맛있는 빵이 먹고 싶을 때 빵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맛있게 먹어줄게. 고마워. 귀여워. 언제든 만들어줄게. 아, 쿠폰 필요 없어.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아 이렇게 저도 한번 흔하네, 가보겠습니다. 흔하네. 이런 식으로 해서. 근데 되게 지금 따뜻하네요, 엄청. 그렇죠. 그렇죠. 저는 지금 무섭거든요. 자, 갑니다. 과연 두구둥. 뭘 지우셨는데? 너무 길어 지금. 엄청 길게 쓰고 계셔. 자, 가겠습니다. 자, 한디는 우즈가 운동하고 싶을 때 대신 운동해줘야 됩니다. 아. 누굴 위한 운동인 건가? 누굴 위한 운동이냐면요. 아, 근데 제가 운동을 하면 뭐 근육에 막 힘이 들어가요? 들어가죠. 아, 들어가요? 연결되어 있으니까. 아, 그치. 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원하는 운동을 해주셔야 돼요. 아, 그래요? 예를 들면 아, 원하는 운동? 네. 아, 나 오늘 킥복싱 가야 되는데 하면은 대신 가주시면 됩니다. 아. 제가 그럼 인증샷을 보내야 되나요? 네, 왜냐면 또 저랑 같이 잘못하면 킥복싱. 맞죠, 맞죠, 맞죠. 네. 그런데 제가 가고 싶었는데 아 오늘 너무 힘들다 그러면은 대신 가주셔야 됩니다. 어, 거의 아바타 느낌이네요 지금. 그럼요. 제가 그러면은 막 끝나고 인증샷 주시면 아, 네. 야 한결아 내가 어, 들어왔다 이게 어. 들어왔다 운동 오, 열심히 했다. 오마이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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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좋아요. 정리 이렇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운동하고 싶을 때 대신 운동을 해줘야 하는 우리 한결이 좋습니다. 짓궂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작성한 쿠폰 잘 가지고 계시다가 꼭 써주시기 바라면서 네. 벌써 맞춰야 될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 우와, 벌써 끝났나요? 네. 아쉽지만 스페셜 DJ로 함께한 한결 씨, 네. 어떠셨나요? 오늘 이렇게 DJ를 맡아 보니까 저희 주디 씨가 네네. 네. 어렵게 지내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 어려우셨나요? 네? 어려우셨나요 오늘 MC 스페셜 MC? 아 오늘 좀 같이 하니까 힘드네요. 아 같이 하니까. 네. 아, 또 비즈니스니까요. 네 비즈니스맨이니까. 네. 좋습니다. 그래서 뭐 다음에 또 불러주시면 또 오겠지만은 네. 우주 씨가 조금 네네. 아,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아 그런 쪽으로 아 비즈니스니까요. 네, 비즈니스. 네 알겠습니다. 근데 하지만 오늘 좀 즐겁게 보내다 갔습니다. 네. 좋습니다. 뭐 농구도 하고 네, 네. 소래눈도 먹고 네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크릿 넘버 분들도 자 팬분들께 한마디씩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수담 씨부터. 네 라키들 오랜만에 아이돌 라디오 나왔는데 너무 재밌었고 앞으로 둠치타 활동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라키. 네 이제 활동 시작한 지 일주일 전 됐는데 아직 활동이 남아있으니까 끝까지 라키들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지씨. 네 오늘 이렇게 아이돌 라디오 함께하게 되었는데요. 고생해주신 우리 한디와 지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지미씨. 네 저희 시크릿 넘버 둠치타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아이돌 라디오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한디 선배님 주디 선배님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지니씨 재밌는 시간 보내고 갑니다. Thank you for watching guys. 디타씨 네 아주 역시 아이돌 라디오 너무 재밌게 보낸 것 같아요. Thank you for watching everyone from around the world and also 여기 있는 분들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으로 그럼 아이돌 라디오의 공식 엔딩 퀴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다 아시죠? 네! 네. 자 가겠습니다. 아이돌 유니버스에 뜨는 해는 아이돌 라디오 사랑해. 아이돌 라디오의 별자리는 돌랑이 옆자리. 네, MBC 아이돌 라디오 시즌2는 월요일 저녁 8시 돌랑이들 곁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엔딩곡으로 시크릿 넘버에 올라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지디와 한디는 돌랑이 없이 안돼.